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열에 대한 거를 살짝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아까 우리 클래스 문제로 살짝 또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에서 제가 오늘 좀더 다루고자 하는 것은 클래스 변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객체 만드는 것까지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쵸, 이 부분이었잖아요. 텍스트를 가지고 맨 처음에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스플릿을 이용해서 네 이걸 나누었고, 스플릿을 이용해서 나누어 가지고 한줄한줄 나눈 다음에 다시 또한번 이중 리스트니까 또 스플릿을 이용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워드로 얘를 또 나누고, 그것이 공란이 아닐 때마다 걔를 계속 어펜딩을 시켜 가지고 이중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더 실행해 보게 되면은 네 클래스를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실행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중 리스트의 형태로 이제 분해되는 것까지 지난번에 했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를 한 것은 뭐냐면은, 생성자 함수를 꼭 만들어야 됐죠.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얘를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텍스트 객체를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생성하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냈죠. 근데 이거를 그냥 크랙스 객체를 써가지고 한 번에 객체 생성 없이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저의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객체 리절트를 만드는 것보다도 어떤 형태로 쓰고 싶은 거냐면요. 그냥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 하면은 바로 이것이 리절트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쓸수 있는 것이 클래스 변수라는 것입니다. 클래스 변수의 형태로 한번 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잘 문제를 잘 모르면 제 블로그에 5번을 갖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은 클래스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클래스 변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가하면 될까요? 네. 여기가 아닌가요? 어딘가요? 네, 여기가 아니군요. 네, 그쵸. 클래스 변수 여기군요. 예. 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게 클래스 변수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클래스로 구현한 것까지 했고요. 네, 여기서 이것까지 생성했고. 네, 자, 여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생성을 했고, 네, 그냥 바로 추가를 하는 걸로 하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네, 바로 이제 주민번호를 공백으로 우리가 다 똑같이 한 상태에서 주민번호 형식인지 조사한 다음에 주민번호 형식인 경우에 뒷자리를 스타로 마스킹하는 그거를 추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추가해 보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분해한 것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마스크드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호출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추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클래스 추가가 되는 거겠죠? 엔터 치면 요 자리까지 오는 거고, 한번더 백스페이스를 넣어서 네, def list masked, 네, masked라는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고요. 어떤 메소드도 똑같이 셀프는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준 다음에 result masked라는 뭐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masked 이렇게 만들고 걔를 셀프 점 리절트 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조금 얘를 왼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네, 요거는 조금 가려지니까 얘는 또 약간 오른쪽으로 놓고 자, 리절트 마스크드에서는요 셀프 리절트로 만든 거를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해버렸어요. 복사한 거 이걸로 끝내는 걸 합시다. 그럼 리턴 네, 리절트 마스크드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쵸. 요거를 추가했어요. 일단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복사한 걸로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프린트 T1에 네 리절트 언더바 똑같이 마스크듬 예, 그 다음에 메서드니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프린트에 가로 닫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일단 그대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뭐냐면요, 요거를 다 스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스타를 바꾸는 명령을 한번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for문을 하나 사용해가지고 for i in range 해가지고 예를 들면 len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self.result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쵸. 원래 지금 우리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i는 0, 1까지밖에 안 되겠죠. 이제 개수는 len은 그 사이즈를 알아내는 함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얘를 한줄한줄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근데 얘를 내가 사실은 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네 리스크 어리이 리절트에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드 네 리절트 마스크드에 마스크드의 i번째, 두 번째가 우리가 저기 주민번호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여기를 1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 i는 계속 변하는 값이고, 두 번째 컬럼이 주민번호니까 1 이렇게 넣어주고, 0이 이제 사람 이름이니까. 그러고 셀프 리절트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셀프 리절트가 되는 거죠. 셀프 리절트에 네, 역시 아이의 0, 아이라는 건 0번째, 1번째 그 김팍 이건 두 번째 데이터니까 그거에 또 1에 그쵸? 1에 뭡니까? 그게 이제 주민번호 아닙니까? 근데 주민번호에 6개. 그러니까 또 주민번호가 또 쪼개지는 거죠? 또 쪼개지는 거니까 또 쪼개져요. 삼중 리스트가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앞에 거는 i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김, 박. 이 i 1은요, 0, 1. 이거는 앞에 사람 이름이냐, 주민번호냐 이거고. 또세 번째는요, 그 주민번호 중에서 다시 또 쪼개는 거죠. 글자 단위로. 그래서 0번에서, 네. 앞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 네. 그쵸. 하이픈을 그대로 쓰고요. 플러스, 하이픈을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스타로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은 뒷부분을 마스킹을 시키겠다는 거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고, 실행해 보면 놀랍게도 얘가 다 이렇게 마스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잘 이해한다면은 이게 뭔지는 걸 금방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더하기의 개념, 그 다음에 내가 앞에 여섯 개를 잘라내가지고, 앞에 여섯 개는 그대로 쓰고, 뒤에 부분은 내가 마스킹을 시키고 싶은데 뒷부분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네. 여러분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요건 좀 쉽잖아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대해 의하면은 걔가 뭐죠? 주민번호인지 아닌지 체크해가지고 걔를 무작정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얘가 항상 뒤에 부분이 주민번호라는 건 알았지만, 주민번호인 경우에만, 마스킹을 시키자. 이렇게 조건을 달자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주인번호라는 조건을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개수가 14개이고요. 왜 14개일까요? 앞에 6개, 뒤에 7개, 하이픈까지 14개가 되겠네요. 총 개수가 14개이면서 앞에서 6개 자리가 모두 숫자이고 또 뒤에서 7개 자리가 전부 숫자인 경우에만 주민번호로 보겠다고 해석을 해서 그때만 그렇게 마스킹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건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을 달려면 어떻게 하면 조건을 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놓고 뭐 일단 워드 이렇게 해놓고요. 임시의 단어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워드 이렇게 해놓고 self.result 네, i에서 뭐 1번 네, 요거를 일단 뭐라 할까요? 임시로 그냥 복사를 한 다음에 if 그쵸? 렌의 워드가 그쵸? 14자리이면서 and 워드의 뭐죠? 네, 6번째 자리가 is digit냐? 예, is digit? 이런 또 메서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 게 정말 있어요? 그럼 플러스 코드 한번 눌러가지고 여기다 눌러볼까요? 플러스 코드 한번 눌러가지고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요. 네, 1, 2, 3, 4예요. 그 다음에 B는요. 뭐 A, B, C, D예요. 네, 뭐 자꾸 이런 게 왜 나옵니까? 그래 놓고 이제 디지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A가 점 is digit 네, 가로로 가로 닫고 또 프린트에 가로 닫고까지 또 프린트 B에 is digit 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1번은 그쵸 true, B는 false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게 isDigit라는 함수는 문자열에 달려진 메서드구나.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함수로서 뭐죠? isDigit는 어떤 메서드. 무슨 메서드죠? 스트링 클래스에 달려진 메서드죠. STR 클래스의 메서드로서 그쵸? isDigit가 있구나. 근데 그거의 역할은 뭐다? 숫자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어떤 함수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워드의 0번부터 6번째까지 전체가 isDigit이면서 and, 또 and가 있어요. and, 하이픈을 제어한 거니까 워드의 7번째부터 끝까지. 네, 끝까지라는 슬라이싱은 어떻게 합니까? 표시 안 한다 그랬죠. 네, 표시 안 하고 끝까지 네, is digit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아, 걔네들이 그 다음에 if 문이니까 콜론이 있어야 되고 걔네들이 뭐라 그러죠? 예, 주민번호인 경우에만 내가 이렇게 마스킹을 하겠다 이렇게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실행되고 네, 이렇게 원래대로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아닌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번호가 아닌 거, 요게 하나 정도가 따지면 주민번호가 아닐 수가 있죠. 14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박 씨는 주민번호가 아닌 걸로 얘가 이해가 돼가지고, 네, 네, 이렇게 되면 마스킹이 하나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 씨는 왜요? 주민번호가 하나가 부족하니까 얘는 마스킹이 안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요 조건이 맞아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되시면 또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공부한 클래스의 좀 뒷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해 보았고요. 오늘은 뭐 이제 교과서에 사실 교과서 제가 다 다루질 않고 있어요. 교과서 잠깐 볼까요? 교과서 링크를 제가 여기다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놨는데 교과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요게 교과서인데요. 클릭해 보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교과서를 살펴본다 그러면 쭉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한 거를 한번 따져보죠. 우리가 맨 처음에 교과서대로 진행을 뭐 해가지고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형, 숫자, 문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까지 했고 집합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자령 했고요. 쭉 넘어가서 프로그램에서 구조에서는 if문, while문, for문 해봤고요. 그다음에 함수에서는 프린트와 인풋 해봤고 파일 읽고 쓰기를 했나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클래스 지금 개념을 잡고 있고요. 모듈과 패키지는 아직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장 함수를 다뤘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클래스의 개념을 이용해서 간단한 응용 문제 3과 5의 배수 다루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넘어갔고요. 정규 표현식 중에서 사실 정규 표현식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그중에서 이그젬플로 텍스트를 공백으로 나누어서 분해하는 거, 요 부분을 그냥 저는 이그젬플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쭉쭉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저는 제 나름대로 클래스로 바꾸어서 해보고 있습니다. 종합문제가 있는데요. 종합문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종합문제들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이걸로 다 맞추고, 다음 시간부터는 몇 가지 제가 이그젬플들을 더 추가로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조별 프로젝트 얘기도 조금씩 하면서, 이번 기말은 시험보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일부 제가 건너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좀더 준비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번호 아까 쪼개는 거 종합 문제를 한번 해 보았고요. ABCD를 네. 다시 한번 샤프로 나누는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또 해보죠. 그러면 교과서로 가서 쭉 가서 여기다 끝에다 놓고 한번 볼까요? 플러스 코드 해서 자 다음과 같은 문자 ABCD를 샵으로 바꾸어 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는 네 다시 또 한번 해보죠. 뭐 A 콜론 B 콜론 C 콜론 D 콜론 뭐 이까지 가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콜론 콜론으로 연결된 것을 샵으로 바꾸어라 한다 그러면 B는 A의 replace라는 스트링에 딸린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면 replace 뭐를요? 네, 콜론을 뭐로 바꿔라? 샵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샵으로 이렇게 해주고 프린트 B를 해보게 되면은 B가 네, 다 샵으로 바뀐 걸 확인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가 제가 이거를 또 뭘로 해봤죠? 네, 스플릿과 조인을 이용해서 또 해봤다 그랬죠? 똑같은 코드를 스플릿과 조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는 A의 스플릿 뭘로 스플릿하는 거죠? 콜론으로 스플릿하는 거죠? 그러니까 콜론으로 스플릿을 하고 그쵸? 다시 조인 합치는 것은요. C는 B의 샵으로 합쳐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인을 써가지고 네. B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똑같은 저 위에 거랑 똑같은 프린트 C를 해보게 되면은 뭐로 한 것입니까? 네. 콜론이 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똑같은 문장인데 이거를요. 뭐 어디서 틀렸어요? 조인트가 아니라 조인트. 안 좋은 거죠. 관절. 그렇죠. 자, 똑같은 문제인데 요번에 이거를요. 뭐로 해볼까요? 포문으로만 사용해서 또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또 놀라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인이나 리플레이스나 그쵸?
스플릿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포문만 가지고 if문과 포문만 가지고 해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네, 같이 해보죠. 자, 일단은 A는 A, B, C, D, E예요. 그러면 for문을 사용해서 for I는 in 네, range로 가볼까요? range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잖아요. 뭐 모르니까 개수를 알아내는 함수는 len이라는 함수를 써서 A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그렇죠. 아, 이제 I는 0부터 뭐 8이면 8 콜론까지 해가지고 5개 플러스 4개 9개니까 8까지 가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하나 구분을 짓는 거죠. 만약에 if 그쵸? 뭐죠? 어, i가 네 콜론이면 갖다가 두 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예요? 콜론? 얘네요. 예, 콜론이면, 그리고 또 당연히 콜론은 써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의 끝이니까. 네.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AI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샵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샵. 샵. 네. 끝. 끝난 거 아닌가요? 네. 간단하죠. 정말인가요? 된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틀렸어요. 뭐라고 틀렸죠? AI는 네, 어, 놀랍죠? 네, 스트링은요 고칠 수가 없대요. 그쵸? 고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냥 B라는 함수를 하나 동원해야 되겠어요. 그럼 B는 공란으로 가고요. 네. 아니요, 그냥 이걸로 갈까요? 네? 네. 공란으로 가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가, A, 얘를 나수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얘를 나수로 바꿔주고, A가 콜론이 아니면 그대로 복사하고, 그대로 복사하는 거니까, 어떻게 갑니까? 네. B에 append를 써서요. 공란이니까 append를 써서 괄호 열고 A, I를 해주면 네, 콜론이 아닌 것은 그대로 appending을 시키고 else 아닌 경우가 이제 같은 경우니까 같은 경우에는 콜론인 경우는 샵으로 바꿔라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변환된 거는 B일 테니까 이렇게 B로 바뀌면 되지 않을까요? 네, 원하는 대로 됐나 보겠습니다. B의 append가 틀렸대요. 왜 틀려요? append abcd str append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 리스트가 아니라 스트링이라서 안 되는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뭐 한 겁니까? B에, 그냥 B 플러스로 가야 되겠네. B 플러스는 해놓고, 네, A, I로.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네, 우리 append가 아니라 이건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가고,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뭐 제가 제대로 안 했습니다. 여기도, B에, 네, 플러스는, 네. 이게 맞군요. 자신 있습니다. 아, 됐죠. A, B, C, D, A. 네. 막 저 혼자 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성공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포문만 사용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굿. 어, 의외로 또 잘 하시네요. 이 부분. 네. 네, 좋습니다.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면, 이해하셨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막 이렇게 순수하게 문자열로 구현해 봤다가
또는 네 이렇게 리스트로 구현해 봤다가 이것이 자유주의제로 되고 문자열인 경우에는 문자열 더하기 연산자를 쓰고 리스트인 경우에는 어펜드 메서드를 쓰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변환될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문자열 다 이해하신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도 웬만큼 다 이해를 하신 거고 또 다양한 어떤 문제가 나한테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한 문제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를 한번 다뤄보죠. 자, 리버스는 또 어떻게 구현하는 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스는요, 그냥 막 임의로 리스트가 있어요. 임의로 이제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네. A는 뭐, 어떻게, A라는 변수 리스트를, 네. 1, 3, 4, 5, 6, 뭐, 2, 3, 뭐, 4.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7,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어떤 데이터가 임의로 막 흩어진 그런 데이터 A가 있는데, A.sort를 해가지고요. 내가, sorting을 하고, print A를 해보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해보면, 네. 얘가 1, 2, 3, 4, 5, 6, 7.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정렬된 거를 알 수가 있죠. 또 리버스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a.reverse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또 이번에는 거꾸로 정렬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sort와 reverse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거가 쉽게 얘기하면은 A라는 원래의 데이터가 다 변형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데이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얘를 보존하고 싶을 때는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걸 해보려면은 사실은 A result B reverse를 좀 사용을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sorte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sorted 요걸 sorte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orted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sorted 이게 안 되나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구글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python 네 python list 네 sort 이렇게 치면은 sorted가 있죠. 네 sorted 명령이 있는데 sorted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네 오름차순 내림차순 명령을 쭉 보면 솔트 리스트의 솔트 함수와 그렇죠 저기 예제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고 네 솔티드와의 차이가 뭐냐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솔트 리스트 그죠 리버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자기가 우리가 다양하게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해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솔티드와 솔트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실질적으로 그 값이 변형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차이인 것이죠. 그렇죠. 솔티드를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티드 명령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솔티드 티드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저는 안 될까요? 네, 솔티드 내장 함수로 데이터 변형하기. 여기 요걸 또 치시면은 네. 쭉 보면 솔티드 함수는요. 네. 솔티드 이렇게 쳐 주시면 그것들이 내장 함수로 sorted를 쓸 수 있는 거군요. 아, 내장. 제가 조금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메서드가 아니라 그냥 내장 함수였네요.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모를 때는 저처럼 여러분이 다양하게
구글링을 다 해보면 웬만큼 뭐 다들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게 어디 갔나요? 여기 갔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솔티드는 B로 놓고, 네. Solted라고 아예 내장함수 써서 A를 쓰라는 얘기였고, 이럴 때는 A가 일단 요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A가 살아있죠. 살아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B는 내가 프린트 B를 해주게 되면은 네.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리버스도 아까 보니까 솔팅을 하면서 리버스 함수를 자기가 지금도 보면 A 리버스 해가지고 뭐라죠? 아예 이것도 변형돼 버렸지 않습니까? 얘를 리버스 함수로 쓰고 싶지 않을 테면 또 리버스 솔티드의 리버스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걸또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거를 하려면 여기서 콤마 해가지고 리버스 여기서 콤마 리버스 네 트루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기가 순서를 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A가 뭐죠? 보존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요거를 네. 요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B는 그냥 솔팅한 거. 그쵸? B는 그냥 솔팅한 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허 다 사라졌습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요. B는 그냥 솔팅한 거, C는 솔팅을 하되 어허 막 그냥 새로 써야 되겠습니다. 솔팅을 하되 리버스로 솔팅한 거 이렇게 솔티드 A 리버스 트루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데이터가 보존되는가가 이제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A, B, C를 다 찍어보는 걸로 하면은 A 찍어보면 얘는 원래 보존됐고 그다음에 B를 찍어보면 네 이거는 순서대로 솔팅한 거 C를 찍어보면 네 역순 내림차순으로 솔팅한 거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됐죠?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또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